아,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산을 타러 왔습니다. 여기 원주 봉화산 둘레길이라고, 한번 등산 초보자들한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코스라고 하는데,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면은 왕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. 지금 와이프랑 같이 왔습니다. 우리 이상한 부부. 네. 하여튼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한번 올라갔다 오도록 할게요. 우선 코스 자체는 말 그대로 둘레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등산 초보자들한테도 뭐 그냥저냥 갈수 있는 그런 곳. 이게 보시면은 여름에는 좋을 것 같고 겨울에는 약간 추울 것 같습니다. 이게 하늘에 이게 은근히 나무랑 풀 이런 것들이 많아요. 나무가 많다는 거는 겨울에 춥다는 거겠죠? 춥다는 거고 바닥도 보면은 겨울에도 뭐 이렇게 눈 정도 쌓여도 그렇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. 올 겨울에 한번 찾아와서 한번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시피 그 둘레길이란 말처럼 산 정상까지 직선 코스는 아니고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. 계속 이렇게 오솔길로 이어져 있고요. 제가 가본 산 중에서는 조금 약하다? 네.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. 코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지가 않아요. 산 중턱쯤 오면 이렇게 코스가 약간 가팔라지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나쁘진 않고, 능선만 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크게 힘들지도 않고, 네, 그렇습니다. 자, 여기가 무슨 산? 봉화산? 주고회산? 네, 봉화산 정상에 다 도착했고요. 정상 정복을 한 우리 와이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어때요? 힘들어요. 얼만큼? 많이 힘들어요. 초보자는 힘든데 할만하네, 그래도. 자, 봉화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. 해발 고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힘든 거는 없습니다. 힘듭니다. 괜찮아요. 자, 내려가는 길은 반대편으로 경사가 조금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. 똑같은 곳을 가면은 지겹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한번 경사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콧물. 코 풀어요, 빨리. 자, 오늘 두 번째 올라왔는데,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요. 어때요? 쉬워요, 안 쉬워요? 조금 더 쉬워요. 근데 얼굴 이렇게 부어 보이니?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몇번 계속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찍어 볼게요. 뒤로 딸려가면 안 되고, 뒤로 더, 그렇지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